또래오래 그 아까 그러니까 또래오래가 아니라 그 배달의 민족 일배충 배달의 민족하는 일배충 볼게요. 닉네임이 노무현이에요. 역시나 맛있다 이기야. 노무현님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신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 아이디를 노무현으로 만들고 참 역시 달달하고 맛있다 이기야. 사장님 반응이 너무 웃기잖아요. 네. 하트를 눌러줬다. 그리고 무심코 닉네임을 눌렀다. 작성한 리뷰 7개. 치킨을 많이 먹네요. 굽네 치킨에다가 평타치 하네요. 모모 스테이크 건대전 맛있다 이기야. 노무현님 제가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아이디로 쓰시니 참 반갑습니다. 짧고 강한 리뷰 감사합니다. 맛있다 이기야. 이 사장님이 참 순진하신 분이야. 어? 저희 가게는 일배충은 안 받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리뷰 남기시면은 어? 치킨에다 침 뱉을 겁니다. 어?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일배를 한다는 이유로 치킨에다 침을 뱉거나 그건 아니죠. 예, 이거는 좀 제가 좀 예시를 잘못 든것 같고 아무튼 일배 끊으세요, 회원님. 이게 낫겠다, 그지? 고객님, 일배 끊으세요. 그게 낫겠다. 자, 다음. 김간의 성수 시그마 벨리죠. 비냉에 뭔 김치가 들어가 있노. 일상생활이 일배 말투에 그냥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뭐야? 야, 자비스 병신 아니야, 너? 말하고 있는데 왜네 갑자기 켜져, 이 병신년아. 내 이래서 SVS 꺼놓는 거야, 개 같은 거. 음성 피드백 해제했어, 개새끼 이거. 알찬 김밥 맛있다 이기야. 평타치 한다 이기. 참 배달의 민족이다 말이죠. 제거 리뷰도 한번 보실래요? 제 리뷰도 아주 기가 막힌데. 제 리뷰도 아주 기가 막혀요. 대청 아구찜 닭볶음탕 리뷰가 워낙 좋아서 시켰네요. 아직 먹기 전입니다만 맛있으면 청해진에서 여기로 갈아타야겠네요. 배달은 좀 느린 곳. 신정떡볶이가 여기 검단에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댓글을 달았죠. 다른 집에서만 시켜 먹었었는데 이제 다 끝났음. 신정떡볶이 생겼네. 예. 그리고 또 바르다 김선생 마전점. 예, 음식 사진도 이렇게 찍었고요. 오늘 새로 생겼길래 주문했어요. 2,500원 거기서 거긴 김밥보다 양이 많고요. 그리고 재료의 질감이나 신선함이 남다른 집이네요. 김 비린내도 없고 밥의 상태도 양호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밥이 좀더 질게 되었으면 하고 참기름의 양이 좀 많습니다. 예. 새우 표고만두는 여태 먹어본 만두 중에서 손에 꼽히는군요. 오, 이거는 사진도 좀 약간 잘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용우동이 검단에 생겼을 때 배달의 민족 검단 한식 카테고리 내에선 여기가 제일 낫네요. 더럽게 비싸거나 비싸도 가격 대비 맛이 너무 개판인 곳이 많은데 일단 맛있게 잘하네요. 진짜 맛있게 잘하네요. 심지어 이 동네 중국집들보다 짬뽕도 더 잘하네요. 밥까지 해서 6,500원이라니. 제발 변치 마시고 좀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밥 먹고 싶을 땐 무조건 여기에 시킬게요. 근데 여기도 끊었어. 여기도 초심을 잃었어. 나 용우동 진짜 좋아해가지고 많이 시켰었는데 이 집도 초심을 잃어가지고 진짜 한가 왜 이렇게 초심들을 잃는지 모르겠어. 나 그게 너무 짜증나. 이 요식업 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아니 바쁜 것도 이해하고 뭐 배달이 밀리고 이런 알겠는데 그건 어찌됐건 어? 그 집의 사정 아니겠어요? 예? 용우동에서 또 시켰어요. 두 번째 리뷰입니다. 와우, 배달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시는지. 이번엔 볶음 짬뽕에 순두부 먹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순두부 기가 막히네요. 배달이 빨라서 그런지 다 먹었는데도 뚝배기가 뜨겁네요. 저는 칭찬은 후하게 해줘요, 항상. 진짜. 용우동 김치찌개에 너무 셔요. 김치 바꾸셔야 해요. 이번엔 조금 실망을 했어.
그 다음에 완벽하게 실망해버렸어. 너도 초심 잃었잖아. 파고기 우동 개선해야겠어. 그러니까 새로운 메뉴가 나왔어. 파고기 우동이라는. 되게 기대를 하고 먹었어. 근데 진짜 형님 사랑해요. 면은 다 불어터지고 기름 둥둥 떠 완전 느끼해가지고 먹기가 싫더라고. 진짜로 아 너무 실망했어. 그리고 짜글짜글짜글이 이 동네에서 김치찌개는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사장님도 착하시고 자주 시켜 먹을게요. 그리고 가성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이 고기 양을 그대로 지켜주세요. 근데 이 집도 초심을 잃었어. 근데 이 집도 초심을 잃었어. 아 그래가지고 몇 번 시켜 먹다가. 그리고 오구 쌀 피자 검단 자이장 완전 실망했어. 지점마다 토핑량이 틀린가봐요. 토핑량이 너무 적어요. 안 그래도 배달비 들어가면서 브랜드 피자에 비해서 남은 이유가 있었네. 배달비 들어가면서 브랜드 피자에 비해 그러니까 배달비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식값 제외하고 배달비가 또 따로 또 들어가 몇천 원, 1,500원, 2,000원 막 이렇게. 거기에 그 브랜드 피자에 비해서 나은 점이 대체 뭐죠? 아껴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토핑 최악. 또 밥사랑. 이 집 단골 중에 단골인데 정말 김치찌개는 개선 좀 하세요. 그냥 제육시킬 때 나오는 김치찌개에 두부 몇 개 버섯 올려놓고 양만 많지 진짜 고기를 이따구로 줍니까? 비계찌개네요 비계찌개. 성의 있게 목살 한 덩어리도 좀 넣어서 구색 좀 갖추세요. 제육에 넣는 고기를 여기다 넣으면 국물도 탁하고 맛도 없습니다.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16,000원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뭐 짜장면집 배달 너무 늦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요 정도까지만 썼어요. 예. 검단의 황교익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검단의 황교익 아닙니까? 진짜 검단 사시면 제 리뷰를 꼭 참고하세요. 이 검단에서 내가 제일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었을 거예요. 진짜로. 검단의 황교익이었습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